박유정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거리를 이전보다 6배 늘린 버전은 다음 달 출시할 계획인데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3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성큼 다가오는 완전 자율주행 시장, 지금부터라도 봐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입니다. 거기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네. 업종, 섹터로 자율주행을 골라주신 거네요. 네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장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죠. 보니까 이제 8월부터 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또 그에 대해서 불을 좀 지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가지고 온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10월 10일에는 그 테슬라 쪽에서 로보택시 역시도 공개한다라는 관련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전에서 이제 한 2주 전까지는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을 좀 만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만한 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업종 관련해서 이슈를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를 보면은 내년 초에 이 FSD라고 하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이제 유럽과 중국에서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일단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데에는 데이터 확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대차 쪽 에서도 자회사 모셔널과 포지투닷이라는 곳이 있는데 테슬라에 비해서 실제 자율주행 시행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량이 현저하게 적어서 그쵸. 테슬라에 좀 뒤처져 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테슬라마저도 지금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또 데이터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또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런 디스토로이드라고 해야 되나? 우한 중국의 우한이라는 네네네.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자율주행의 거의 실험실 같은 곳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보택시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그 현지 업체들이 주행보조 기능을 저가에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이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보택시 발표 이전에 이러한 소식들을 하나, 두 개씩 푸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 로보택시에 가장 또 필요한 기능들이 뭐냐면은 차량이 사용자가 있는 장소로 일단은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지정한 장소로도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쵸. 마지막으로 주차하는 기능까지도 필요한데 8월 달에 또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진짜 스마트 소환이라는 기능을 또 내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경에 업계 최초로 이 서비스를 공개했다가 그 성능이 너무 형편 없다라고 해서 비웃음을 네. 좀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또 다시 그 회심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또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네. 관련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이 좀 더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율주행 관련 섹터가 또 미 대선 관련 수혜 섹터로 엮여있다라는 부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우버 CEO도 한국의 방안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과 같이 함께 자율주행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파트너십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율주행 소프트 업체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관련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다음 달 이슈까지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상당한 지금 이슈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한번 포착해 주셨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이번 주나 이번 달 전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짧은 모멘텀으로 한 달 정도에 그나마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를 골라주셨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럼 최근의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강한 반등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24%가량의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지난달 말에 장대 양봉을 그린 다음에 한 4거래일간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전거래일 다시금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프론티어 역시나 2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반등력이 좀 확인이 됐던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하게 내림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고요. 저점에서 지난주에는 좀 유의미한 반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라닉스 역시나 5%가량의 강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캠시스도 4에서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비슷하죠. 한 4-5개월간 좀 4-5거래일간 조정을 받다가 전일은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긴 추세적인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지난해 초부터 꾸준하게 내림세를 기록을 하면서 저점에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유의미한 반등이 확인되긴 했지만 여전히 매물대는 두터운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픽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또 로보택시 공개가 될 때 한 번 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럼 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이제 테마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한가까지 한번 갔다 왔었던 프론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붙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만드는 관련 기업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싱 카메라 조리과 검사 장비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사실 되게 이제 빵빵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세코닉스, MC넥스 같은 카메라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모비스, 만도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에도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쪽에서 지금 테슬라 쪽에 카메라 모듈을 계속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는 2010년도까지만 해도 삼성전기가 후발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이제 공급을 함으로써 지금 LG 이노텍이 한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 한다면 삼성전기가 80%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기 쪽에다가 지금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또 센싱 카메라들도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와 어떻게 보면은 한 다리만 건너면 테슬라와 같이 관련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센싱 카메라 모듈 장비는 퓨런티어가 최초라고 합니다. 항상 뭐든지 최초나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부분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와 기아차 등에 천만 개 이상의 카메라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차량에 탑재되는 카메라 두 개 중 한 개가 퓨런티어에서 만드는 그 장비가 들어간 카메라다라고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뿐만 아니라 라이다 장비 시장까지 지금 현재 진출 준비 중에 있는데요. 라이다 관련해서는 최근에 액티스 얼라인 장치라는 라이다 관련해서 특허를 지금 현재 취득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라이다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양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우위를 미리 좀 확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현재적으로 라이다 공정 장비 표준화를 선도했다라는 점에서 또 퓨런티어가 상당히 또 의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줬기 때문에 지금 낙폭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처음 들어와줘서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흐름이 2만 원 구간대 다시 한번 더 돌파 시도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구간대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퓨런티어 지난주에 한번 시세 분출한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신일섭 의원님은 자율주행 어떤 종목으로 공략하실 거예요? 예, 저는 모트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뭐 기업 내용은 짧게 하고 지금 전기차가 캐즘에 빠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원래 유럽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전기차만 생산하고 내연기관차를 아예 없애려고 하다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슈퍼카 명차 강국이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EU에서 그 부분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결정타였고 독일 BMW나 벤츠나 뭐 지금 아우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페라리 이런 람보르기니 이쪽에서 반대를 한 거죠. 결국 그 차를 팔아야 되니까요. 계속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하이브리드카, 뭐 LPG, e-퓨얼, 기존의 내연기관, 뭐 전기차, 수소차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패권을. 근데 여기서 그 상위에 있는 개념이 뭐예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은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가 됐던 내연기관차가 됐던 그 연료의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파운드리 얘기를 하셨는데 모트렉스가 바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파운드리로 계속 제조만 생산 제조만 해서 뿌려주는 현대차 자율주행차에 생산된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주는 파운드리 업체가 모트렉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DB 하이텍 같은 모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자동차계의 DB 하이텍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알려주셨어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어쨌든 뭐 테슬라도 최근에 뭐 전기차 주라고 보기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오히려 모멘텀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은 어쨌든 계속할 수 있는 상황,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라는 걸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난주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자율주행 관련주 한 달 정도로 짧게 저희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이슈로 또 시장 어려운 상황인데 좋은 주제 골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